love like this. 그대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얘기.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지금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수가 있다면, 따뜻함이 내게 숨겨줄 수 있다면, 지금껏 신경 쓰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면.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어린애 마냥 조그만 것에도 또 흔 하늘 하나에도 완부를 궁금해하는 그들을 알고 있어. 내게 준 사랑 나 절대 잊지 않아.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. 내가 지켜줘야 할 그대가 yeah. 세상 가장 아끼는 사람 아프지마. Sister, 절대 지우지 못할 history. 핏줄이란 건 여전히 난 Mr. V.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지. 잘 알면서도 남보다 더 못한 서운한 사이 되고 내 맘 아파. 정말 쓸데없는 걸로 그랬던 것 같아.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하루 지나 있는 가족이라는 듯 다들 믿고 따른 아버지의 미소가 이제 남편 대신 아들 찾는 엄마가 열매를 걸어 함께 나눠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내딛는 한 발짝 함께 있어 힘이 되는 거야 한참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무 당연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프지는 마. I almost forgot why. 왜 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밀어줄 거야 내 친구들 등 뒤에서 언덕도 달려서 가게 30대기 전 just pizza 한 여섯 가게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그 나쁜 지훈이는 영원히 저리 가 그래서 난 매일 들집행 거 종이 아버지들이 드는 벽돌보단 가벼우니 집 한 채 사드려 저 to my fam 잘해주지 못할 때만 생긴 내 pain. Oh,